타임즈. 네, 깁슨 57로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57을 뭐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한가득이라 올해 한 것만 가져 나왔어요. 네, 57을 2023년도에 한 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소개하려는 게 9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4월에 한 게 이제 975만 원짜리. 기로리. 네, 굉장하죠. 시리얼 넘버 185 모델인데 185. 네? 78.5가 나왔고요. 선생님은 헤비우드. 저는 키우기는 힘들어도 키우는 보람이 있는 우량아. 이게 4.32kg였어요. 뭐 무시무시하죠. 요건 좀 네. 무거웠었네요. 네, 굉장히 무거웠죠. 그 다음이 이제 골드탑 리슈 더블 골드 VOS 컬러였는데 요거는 707만원.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무게도 3.88 조금 가벼워졌고요. 이게 81점 나왔습니다. 드라이에이징 57 웨이트 릴리프 마인드 릴리프. 무게 가벼워서 네. 높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게가 가벼워서 잘 나온 거야. 네. 근데 이게, 무게 중요합니다. 무게 이게 중요합니다.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우가니인데 보통 라이트웨이트가 들어가면 4kg가 넘거든요. 근데 의외로 라이트웨이트인데 실제로 라이트웨이트 4kg 미만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 봐요. 보통 여기 라이트웨이트 4.14 나온단 말이야.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제 11월에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저희가 이걸 한번 복습을 했었는데 그게 940이었고요. 시리얼 넘버는 102. 이게 2픽업, 3픽업, 3픽업, 빅스비 버전까지 있었던 거였는데 아 이건 블랙뷰티인가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79점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깨강정. 저는 사운드가 풍성하고 수려하고 디자인은 지린다고 해서 풍수지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풍성하고 수려하고 지린다. 풍수지리. 네. 이게 참 57이 재밌는 게 57 안에서도 이제 블랙뷰티가 있고 골드탑이 있잖아요.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블랙뷰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커스텀 라인이다 보니까 무게도 좀 더 나가고 그리고 지판도 이제 뭐 에보니고 뭐 막 화려하고 예, 화려하고 뭐 멋있기도 한데 이제 또 이 골든탑이 주는 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이 금 색깔이다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골든탑이 주는 상징성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골드탑에 뭐 그 완전히 꽂혀 있는 분들은 57은 무조건 골드탑이어야 한다 뭐 이런 맞아요. 고집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빈티지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의 너무 큰 사랑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맞아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죠. 야 57은 골드탑이지 뭘 모르네 막 이러면 이제서 또 블랙뷰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블랙뷰티 이러면서 그래서 뭐 이런 뭐 옛날에 그런 레거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일수록 좀 더 타인의 취향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뭐 임영이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해봤자 뭐 어차피 57년도에 뭐 얘만 나왔나? 뭐 팬돈 뭐 팬돈 57도 있고 심지어 나는 57년도 있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고 왜 싸워? 그러니까 약간 그거야. 뭐 유럽 축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축구 팬들이 박 터지게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의미 없죠. 어차피 뭐 그렇죠. 우리나라 국악에서 가야금이 개쩌니 검은고가 개쩌니를 저기 외국 팬들이 그거 갖고 싸우면 뭐 할 거야?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뭐라 싸워? 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의미가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인의 취향을 존중하시면서 내장도 네.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뭔가 골수 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골드탑. 맞습니다. 네, 해보도록 할게요. 골드탑 리슈 시리얼 넘버는 731359. 와, 더블 골드 VOS 모델이고 682만 원이 이렇게 싸게 느껴질 줄이야. 맞아요. 놀랍습니다. 같은 57인데 저희가 이제 이 하나씩 점입 가격 시리즈를 오늘 해볼 건데 같은 57 682만 원짜리 더블 골드 VOS 네. 다음 시간에는 머피랩의 라이트 에이지드라 886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머피랩의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라 1226입니다. 네. 이제 공임이 많이 들어간 거죠? 더블인데? 공임이 더블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ES335 빈티지 내추럴 네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이렇게 해서 1362까지 오늘은 진짜 점입 가격 딱 순서대로 갑니다. 네 오늘 첫 시간 682만원 네. 네 초저가 빈티지 네, 초저가 커스텀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67kg 이게 중요해요. 3.67이라는 거 이게 거의 지금
제일 가벼운. 레스폴 중에서는 거의 가장 가벼운 무기인 거 같아요. 네. 지금 57에서는 우리가 한 것 중에서는 네, 제일 가볍습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다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한 거에 그렇죠. 비대해만 해도 그냥 깁슨 뭐 USA부터 시작해갖고 커스텀샷까지 통틀어도 레스폴 중에 거의 가장 가벼운 무게 수준이에요. 약간 좀 묵직한 스트렛 정도 무게란 네, 말이에요. 거의. 그 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레스폴 중에서 가장 가벼웠던 게 몇 킬로였었나요? 그러니까 가장 가벼웠던 게 이 정도 3.6, 5.6 정도였던 것 같은데 아, 5가 있었어요? 5가 있었어요. 5, 4 이런 거 정도가 오,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이 정도면 최저 무게이긴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사시는 분이 똑같은 6펜 80만 원을 줘도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접대 사신 분보다 이분이 훨씬 더 좀 이득이지 않을까.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레스폴이 지금까지 가장 무거웠던 레스폴은 거의 4.6짜리까지 있었어요. 네. 오늘 건 전혀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아요. 저 지금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방금. 거의 핑크 덤벨 같은 그런 기타. 네. 좋습니다. 12 프렛 뒤뚤레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네. 12 프렛 뒤뚤레는 81mm입니다.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 사용하고 있고 메이플 탑. 네.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이건 진짜 라이트웨이트 맞습니다. 네. 이거 봐 되게 웃기죠. 논 웨이트 릴리프예요. 네. 그러니까 가벼운 건 웨이트 릴리프를 안 하고 거, 웨이트 릴리프가 들어갔던 건 원래 너무 무거워서 웨이트 릴리프를 했지만 요 정도밖에 안 됐다가 네. 아무래도 정설인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니트로셀로스 VU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 들어가 있고요. 어허. 마호가니 넥에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그린키고요. 너트는 나일론 너트 재질의 42.85mm 스트링 010 게이지 쓰고 있네요.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스는 22 히스토리 깁슨 네로우 톨 프레스입니다. 픽업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마그넷 두 개 들어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스위치 크래프트 컨트롤입니다. 노 와이어 ABR 1 브릿지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들은 것 중에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뭐 그거 좀 이야기 논 웨이트 릴리티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저희가 그때 약간 그 너무 무거워서 음모론 같은 거였는데 아니 웨이트 릴리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왜 더 무겁냐 웨이트 릴리프가 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체인버드라고 하는데 다 4kg 넘고 근데 논 웨이트 릴리프래. 그럼 3kg 대야. 아니 이게 웨이트 릴리프가 들어간 게 더 가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우리가 이거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이거는 웨이트 릴리프라는 게 너무 무거워서 웨이트 릴리프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 대도 안 팔리니까 안 하면 5kg인 거야. 그래서 줄였더니 4.3kg가 나온 거야. 그래서 웨이트 릴리프다. 근데 논 웨이트 릴리프 한 애들은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러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맞는 거 같지 않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마호가니가 어쨌든 고급 목재고 얘네들도 나름 선별해서 빼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빼놨는데 무거워. 어떻게 그러면? 해야지. 왜냐? 근데 빼놨는데 얘는 가벼워. 그럼 안 하지 뭐.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야. 혹은 이론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야. 두 가지의 그 음모론이 있었는데 하나의 복인 이거였어요. 웨이트 릴리프란 말이 웨이트 릴리프를 했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다. 아, 해야 이 된다. 모델에 웨이트 릴리프라고 써 있으면 가서 해. 웨이트 릴리프를 해. 약간 이런 게 아닌가. 그러면은 키우든지 뭐. 얘는 네가 웨이트를 논이니까 얘는 지금 안에 구멍이 없는 건가? 체인버드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무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건 진짜 사셔야 되겠네요. 네. 가벼운 거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깁슨 거의 없는데 얘는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도 가벼워.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나와요. 제가 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깁슨은 어쨌든 기름진 소리가 나죠. 네. 근데 기름진 소리 뒤에 오는 그 바삭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소리가 있는 깁슨을 되게 좋아해요. 좋다. 이런 다이나믹 반응성도 좋죠. 굿. 되게 안 느끼하게 잘 튀긴 튀김 같아요. 네. 안 질리는 튀김. 좋은 표현입니다. 소리가 나면
우리 또 전설적인 세션맨 형아이시면서 솔로 기타리스트이신 폴 잭슨 주니어의 기타 톤. 여기에 그 컴프레서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써버리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게 레스폴이라든가 이런 기타에서 좀 나기 어려운 애도 있어요. 너무 그냥 기름진 애들 안 나는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면 나거든요. 얘도 지금 그런 류인 것 같습니다. 아우 좋네요. 맞아요. 좋다. 어차피 레스폴 기름 맛으로 먹는 거긴 한데 그 와중에 기름이 좀 산뜻한 편. 네. 그죠. 기름 쩐내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네, 너무 눅진해가지고. 그 예전에 저희 리뷰하다 와 뭐 기름이 뭐 유전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 많이 뭐 있죠. 뭐 검은 기름 나온다고 네, 했던 애들 있었던 거 줄줄줄 흐르는 애들. 네. 맞아요. 이게 저도 똑같 연년생으로 88년 산 오그 레스폴과 89년 산 오그 레스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두 개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4.1 킬로그램 무게가 하나가 3.7이에요. 근데 물론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캐퍼시터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게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도 있지만 가벼운 애가 확실히 더 소리가 밝아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무거운 애가 훨씬 좀 기름지고 그런 차이도 있고. 근데 물론 캐퍼시터 영향이 좀 더 확실히 더 컸지만 애가 확실히 좀 산뜻한 맛인데 얘도 가볍다 보니까 좀 산뜻한 맛이 있어요. 있어요. 들어볼게요. 와, 똑같아. 맛있습니다. 밸런스도 좋고 깔끔하고 진짜 산뜻하다라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레스폴이네요. 네. 좋잖아. 벌써 이 피드백만 들어도 좋네.
좋습니다. 굴른다 굴러. 아유, 좋아, 진짜. 잘 구르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뿅. That is good to be fruitful. But my mama said don't take more than a mouthful. ]습니다. 선생님한테 한 줄 펴 드릴게요. 지지탑 드리겠습니다. 지지탑.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지탑 소리랑 똑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한 줄 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사실 오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왜 깁슨이 있는데 깁슨이 또 사고 싶냐. 아, 알겠습니다. 네. 깁슨이 있지만 또 사고 싶어지는 네. 그런 사운드였고요. 저는 아까 그 우리가 그 좀 라이트하다라고 했던 게 산뜻하다라고 네. 했던 게 이 기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게도 그렇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름 맛이 안 난다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예. 원래 레스폴은 기름 맛으로 맞아요. 먹는 건데 그 와중에 이제 기름이 얼마나 새 기름이냐 산뜻하냐 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기름은 진짜 기름인데 좀 덜 기름이라는 의미에서 참기름 덜 기름. 아, 덜 기름. 덜 기름. 아, 네. 진짜 기름이지만 좀 덜 기름이다. 네. 참기름 덜 기름 이렇게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 100만원짜리 기타가 가성비가 15. 그러니까 그만큼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빡쳐있던 게 여기에 여기에서 지금 해소하는 거야. 약간 거의 보복성 스쿼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은총 씨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9. 역시 은총 씨는 이 근본 디자인에 점수를 진짜 잘 줘요. 근데 이제 그 유저빌리티가 네. 낮은 이유가 에스폴 자체가 좀 사실 친화적이진 않죠. 그렇죠. 이게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기 이게 때문에 또 그 진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팝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은총 씨는 83점이고요. 저는 35, 15,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7에서 82점, 82.33. 오랜만에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가성비 덕분이다. 그죠. 원래 나왔던 대로 13씩 나왔으면은 뭐 80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성비가 크게 한 몫을 했다 볼 수 있겠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가성비 또 개박살 나. 개박살. 저는 유를 하나 더 줬어요. 가벼워서. 아, 아 그렇죠. 편의성에서 맞아요. 편의성이 네. 그런 연주감까지 그러니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에스포레는 네. 항상 그 무게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너무 경우는 무거우면 거기서 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운드로 보냈어요. 아 그렇죠. 그럼 네. 사운드도 네. 가벼운 데서 나오는 사운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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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사운드랑 가성비가 셋 다 35, 15로 3명 다 동점인 게 처음인 거거든요, 이게. 아.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올려서 머피랩으로 갑니다. 네. 머피랩은 라이트 에이지드에서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까지 두 개. 886만원, 1226만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무조건 좋아야 될 이유를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가 하나라도 삐꾸가 나면은 이제 공격... 공격당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전문 용어가 난무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않게. 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트림입니다. 기어 타임스. 삐꾸나마.